이 시간에는 이 작은 방에 대해서 제가 구두를 놓고 불을 지펴서 방이 마르는 것을 보았습니다. 8년의 기법으로서 구두를 놓는데 조그마한 방이야. 2m 50에 3m 방이야. 8년의 기법을 응용 안 하더라도 방이 고루 따숩게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8년의 기법은 방이 크면 클수록 효과적이고 그 기능을 인정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. 제가 2m 50에 3m 방을 놓았는데 이쪽에가 아궁이고요. 대충 전체가 고루 말랐습니다. 덮어버리면 어디가 불길이 가는지 어디가 떠시는지 모릅니다. 그러나 불을 지피고 방을 만져보면 여기가 더 떴었구나. 여기가 조금 덜 떴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두를 놓지 못하는 초보자는 2m 50에 3m 방도 아랫목은 시큼하게 타지만은 윗목은 그렇게 떠시지 않게 놓게 되는 것입니다. 아무리 작은 방도 8년의 그 원리에 의해서 놓으면은 더 기존 구두를 놓는 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.